지난 18일 공모가로 발표한 노을하고 BCNC라는 회사가 있는데 두 회사의 희비가 엇갈렸다며요. 네, 맞습니다. 먼저 노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어떤 회사입니까? 네, 노을은 생소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스타트업 신에서는 나름 유명한 회사긴 한데 네. 이 노을이 AI 기반 혈액 진단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지금 이제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를 이용해 보셨을 텐데 그런 자가 진단 키트를 만든 회사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가로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 키트 카트리지를 만드는데 대신 우리가 이제 그 코 속에 면봉을 넣어서 검체를 하는 게 아니라 혈액, 손끝에 혈액을 하나 한 방울 채취를 해서 그 키트에 넣어서 이제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보유 기술은 뭐 마일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그 키트를 뭐 기계 안에 넣어서 이제 원래 그 전에는 뭐 현미경으로 이제 혈액을 검사를 하고 들여다보고 굉장히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병을 알 수 있었다고 하면은 이 기술만 있으면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냥 피 한 방울이면 알 수 있다. 이런 기술을 보유한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BCNC는 어떤 회사예요? 네, BCNC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업체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저희에게 친숙한데요. 이제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요한 뭐 소모품 부품이라든지 뭐 기능성 소재를 이제 만드는 제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삭각하는 그 에칭, 이제 자르는 공정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그런 QD9이라는 그런 부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본업으로 주력으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워낙 소부장 국산화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재인 QD9 플러스라고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도 이제 만들고 있고 또 3D 낸드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인 CD9을 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반도체 소부장 업체입니다. 네. 근데 노을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BCNC라고 하는 회사가 동시에 기관 청약을 받았는데 네. 두 종목의 희비가 엇갈렸다며요. 네, 차이가 네.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사실 네. 뭐 섹터가 다르니까 뭐 비교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워낙 이제 같은 날 이렇게 기관 대상으로 청약을 했고 일반 투자자 청약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똑같거든요. 그리고 상장일도 3월 3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희비가 엇갈린 게요. BC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가 상단이 11,500원이었는데 이것보다 뛰어넘은 13,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수요 예측에 1,649곳이 이제 기관이 참여를 해서 1,820대 1의 이제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코스닥 IPO 기업 중에 가장 높은 경쟁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흥행에 성공했다. 이런 시장에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노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공모 희망 공모가 밴드가 13,000원에서 17,000원이었는데 공모가가 10,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경쟁률이 31.5:1로 이제 전체 공모 물량의 64%인데 96만 주를 모집했는데 163개 정도밖에 모이지 않아서 굉장히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사실 이 정도면은 뭐 상장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대로 가기로 했고요. 뭐 보호 예수 물량도 사실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흥행하지 못하고 있고 워낙 지금 성장주 긴축다 보니까 이런 바이오 성장주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문감을 가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수요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펀더멘털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다른 하나는 IPO도 약간 유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섹터로 보면 반도체 관련된 섹터는 시장에서 좀 좋아하는 섹터고 네.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좀 약간 네, 등한시하는 맞습니다. 섹터니까 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